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2월 27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 자리에 임명했다는 얘기죠. 네. 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을 조율하고 자신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 청와대 조직 개편, 4개 부처 개각에 이어 인적 쇄신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병기 실장 탁 배경에 대해서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무능력과 리더십을 갖춰서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과 청와대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후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데 대해서 야당은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고 맹비난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 국민소통과 거리가 먼 숨막히는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정보부 통치 시절이 연상되는 인사로 암흑의 공작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면서 이병기 비서실장 발탁을 환영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대통령이 국정원 도움 자주 받더니 이젠 바로 옆에 두려고 한다. 과거로의 해결하면서 대통령의 인사를 비난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오랜 공직 경험에서 오는 경륜과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니 기대해볼 만하다면서 이번 인사를 환영했습니다. 네,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병기, 네, 전 국정원장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 외무고시를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이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죠. 주일 대사로 있던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장이 발탁돼 현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요.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들어섰습니다. 198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요. 노태우 정부에서는 청와대 의전수석 비서관, 이어진 김영삼 정부에서는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부장 특보와 제2차장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박 대통령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선거 대책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쪽 이야기 소식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직자 인사 문제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인사도 뭐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야당에서도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수석 사무부총장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김경엽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서 조직 사무부총장에도 같은 코드의 인사로 분류되는 한병도 전 의원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노그룹을 중심으로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주류 최고위원인 주승용 의원은 이런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늘 있은 당 학대 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주 의원은 문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해놓고
부총장의 측근을 배치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이라면서 대표가 일방적으로 인선을 하니 몸도 마음도 힘들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내에서는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문 대표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다가 전대 이후 문 대표는 폭넓은 탕평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사무총장, 수석부총장, 조직부총장은 원래 대표를 보좌하는 실무 라인으로 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죠. 이 같은 대립은 지도부 밖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서 자칫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으로 보여 모처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야당에 악재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 의견도 갈렸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김한길, 안철수도 다 자기 사람 심었다. 문재인은 거기에 비하면 자기 사람 배려는 전혀 안 했는데도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자기 목 챙기기밖에 안 된다며 문 대표를 지지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탕평 약속하고 친노라는 말도 안 나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문 대표는 약속을 지켜라면서 문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출소장도 사망했죠. 네. 네, 모방범죄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9시 30분쯤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 아버지가 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4분 뒤에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과 이모순경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용의자 전모 씨는 사냥용 엽총을 발사해 들어오지 말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감이 전 씨를 설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전 씨가 쏜 총에 맞아 안쪽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실탄이든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경감의 사망자는요, 노부부 전모 백모 씨와 피의자인 전 씨의 동생입니다. 그 노부부는 이제 86세, 84세 이렇게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예, 또 그 용의자인 전 씨의 동생도 75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피의자인 그 전 씨의 동생은요, 범행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씨의 동생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두 정을 출고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평소 형제 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로 미뤄서 형제 간 불화로 사건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엊그제 일어난 세종시 총기 살인 사건을 보고 전 씨가 사건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벌어진 총기 살인 사건에 네티즌들도 우려와 충격을 보냈네요. 그렇죠. 예, 한 네티즌은 삶이 팍팍해지는 이런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며 삶이 팍팍해지니까 이런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네. 희망 없는 서민의 삶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다른 네티즌은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며 총기 관리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금요일 문화 선물을 드리는 퀴즈 코너죠.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들으셨어요? 몇백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향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이.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향 하우징 페어.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좌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2588 응답하라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도심 곳곳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방금 전 났습니다. 이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영동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정체 서행하고 있는데요. 도심 한남대로 따라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이미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방면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염곡 쪽으로 신사역부터 염곡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영동 1교부터 신사역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동작대교 방면 남태령 고개에서 경문고교 앞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사당역 방면 이수교에서 사당역까지도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네, 이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예, 네. 예. 이게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모두 5번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랬죠. 이번에는 7대2였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 의견으로 이 죄는 형법상에서 폐지됐습니다. 사라진 거죠. 직전 판결이었던 2008년 10월의 합헌 결정 때에는 9명 중에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네. 탤런트 옥소리 씨가 제기한 위헌 소송이었죠? 예, 예전에 2007년이었습니다. 탤런트 박철 씨가 부인 옥소리 씨를 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요. 옥소리 씨는 이듬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헌 결정으로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주의 존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네, 하여튼 이 주에 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존폐 문제가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퀴즈는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이 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62년 만에 형법에서 사라진 이 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간통, 2번 위통, 3번 염통, 4번 쓸개통.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극적인 하룻밤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3월 7일 토요일 8시 20분 공연입니다. 네, 옥소리 씨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연예계에서도 이 죄라도 떠들썩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죄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2년 당시 신인 배우였던 김지미 씨와 당대 최고 스타였던 최무룡 씨. 당시 최무룡 씨의 부인이었던 강효실 씨에게 이 죄로 고소당해서 둘 다 구속됐죠. 그랬었죠. 결국 김지미 씨가 집을 팔아서 위자료 230만 원 등 약 300만 원을 강효실 씨에게 주기로 합의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게 300만 원 요즘 돈이야 뭐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당시 네. 300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억 원입니다. 약 10억. 어마어마하죠. 또 7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 정윤희 씨도 이 사건으로 유치장 생활을 하다가 5일 만에 풀려났고요. 네. 또 얼마 전에 허준의 예진아 씨로 유명한 배우 황수정 씨도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와 함께 이 혐의 때문에 추가 기소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랬었군요. 앞에 말씀하셨지만 최무룡 씨하고 김지미 씨가 수갑을 차던 장면 아주 유명했었어요. 예,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상 네. 예, 기억하시겠어요. 자, 당시에 신문 묘사에 따르면요. 한 쇠고랑에 두 사람이 한 손씩 채워지는 순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웃으면서 서로의 손등을 치면서 이에 응했다. 둘은 집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울교도소로 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란히 앉았다. 예, 이게
사라졌으니까 이 형법이 사라졌으니까 이 죄로 수갑찰 일은 이제 없어졌죠. 네. 이제 이런 일은 없어요. 예,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민법 840조에는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청구가 가능한 이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이 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네. 없어졌습니다. 자, 1번 간통, 2번 위통, 3번 염통, 4번 쓸개통. 휴대전화 문자 샵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극적인 하룻밤 초대권을 드립니다. 네. 오는 3월 7일 토요일 8시 20분 공연입니다. 네. 그래도 힌트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가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네, 모르는 네. 분들 없을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피로회복제 광고 문구였죠. 피로회복제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아, 예. 이거 했었죠. 모두 아실 거예요. 아, 네. 네. 느닷없이 왜 피로회복제가 하는 건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화선물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문화선물은요. 연극 극적인 하룻밤 초대권 권입니다. 뭔가 오늘의 정답과 어울리는 제목 같은데 네. 사실 오늘의 주제와는 무관하게 사랑을 경험해본 청춘 남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2009년에 처음 열렸고요. 총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제대로 된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극적인 하룻밤을 관람하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오는 3월 7일 토요일 8시 20분 공연입니다. 청소년들은 관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리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라디오의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하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폭로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드러났다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대변인 성명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네, 오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네.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신경민 맞습니다. 의원님은 저 정보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정원장인 이병기 씨가 임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적으로는요. 예.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네. 국정원장이 1초의 여의도 두지 않고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물론 옆방향은 있었죠. 비서실장을 하다가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간 이우락시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건 뭐 옆방향이었고요. 뭐 그 당시에 물론 뭐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 인사는 이 업계에 뭐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만은 정치도 업이라고 생각하면 예. 업계 상도에 좀 어긋나는 거죠. 아 예. 어떤 의미죠? 네, 이렇게 일체의 여유도 없고 그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네.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바로 정보부의 수장이 옮겨갔다라는 건 여러 가지를 시사하게 하는데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정말로 고갈됐다라는 느낌을 들고요.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하는 연민의 정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병기 원장이 이 화려한 경력과 그에 못지않게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은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저도 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사실 뭐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입성을 했고 여러 가지 약속을 물론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한계 때문에 지금 겨우 그 개혁의 아주 뭐 초기 단계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가버림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건 완전히 불가한 거고 불가능해진 거 아닌가. 이건 또 다른, 이건 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저희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고. 네. 이 국정원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하나 좀 아쉽고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되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이병기 이 새 비서실장에게로서는 주일 대사를 접고 국정원장으로 왔는데 또 다시 새로운 자리로 가게 됨으로써 또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첩 중에서는 네. 좀 나은 인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건 뭐 그거고요. 네. 하여튼 업계 상도위에 벗어나는 매우 의외의 인사였다라고 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상도의 역은 인사다. 아, 특별한 네. 표현을 하셨는데. 후임에는 네.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네,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요. 네. 저희들은 물론 인사청문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이분이 최근에 쓴 글을 찾아봤더니요. 네. 지금 뭐 이분은 정보부의 수장을 할 만한 자질이 좀 모자라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 5월에 월간조선에 쓴 글을 보니까요. 네. 이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이 북한을 포용의 대상으로만 봐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극도로 해이해진 것이 안타깝다. 뭐 이런 구절이 있고요. 네. 뭐 문화일보에 쭉 기고를 하셨던데 이 여기에 보면은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상당히 극우적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것도 얼마나 수첩의 명단이 고갈이 됐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군데 기고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보수적인 데다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야당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비판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물론 하여튼 인사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생각 자체가 대단히 알겠습니다. 낡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오늘 저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국정원에서 고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논두렁이란 말이 네. 없었는데 논두렁이 보냈다는 말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사실 뭐 돌아다녔던 얘기고. 아, 예. 네, 그것을 이제 중수부장의 입으로 확인을 했고 폭로를 한 거죠. 네. 그럼 한 번도 그 당시에는 얘기를 물론 못 했을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입에 담아서 언론에다가 폭로를 했다는 것은 네. 일단 의미심장한 거고요. 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검찰과 국정원의 관계에 있어서 국정원이 어떤 경우에는 배우고 어떤 경우에는 상부고 뭐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사법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이런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거에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했고 국정원이 또 어떤 행태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요. 네. 50 때도 물론 이런 일이 있었고 물론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국정원과 검찰이 대립을 하고 뭐 몸싸움까지 할 정도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네, 국정원하고 검찰 사이에 무슨 멱살잡이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 혹시 그런 얘기 아십니까? 네, 그건 뭐 지금 검찰의 관계자가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이건 물론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더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있을 법한 일인 것은 분명하게 네. 보입니다. 그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네. 진상 규명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저기 월요일에 법사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정보위원회도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보위원회는 이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금방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에서 무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뭐 저희들이 다 알겠고 국민들도 다 이해하리라고 봅니다만은. 무슨 뜻입니까? 여당의 그 답은 뭐 거의 빠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당이 저희들 소집 요구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하여튼 법사위는 일단 최소한 열리게 돼 있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검찰 쪽의 대응은 반응은 나올 거고요. 네. 이인규 중수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검찰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네. 수사 개입에 대해서 자료를 모았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어딘가에 기억으로뿐만 아니고 기록으로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럽겠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기억 속에는 남아 있을 것이고요. 검찰이 의지만 갖는다면은. 기억과 기록을 한꺼번에 다 복원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가 지금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문 대표도 네, 이 문제에 관해서 뭐 특별한 언급이 있었나요? 전혀 언급하지 아직 않고 언급이 없습니까? 대변인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 국정원장이 또 원세훈 씨예요. 그렇죠. 원세훈 씨와의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그것은 뭐 확증을 저희들이 갖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 국정원의 조직의 속성상, 이런 것들을 국정원 직원이 혼자 할 수는 물론 없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가 원세훈 원장이 취임을 한 얼마 되지 않고서 일이거든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원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국정원의 상당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예. 네, 그 대부분이 그때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해보면은 3차장 산하가 댓글 사건을 주도를 했고 2차장 산하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위협을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1, 3차장 산하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그때부터 작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번에 이인규 중수부장의 폭로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의 뿌리가 이 논두렁 말하자면 언론 조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은 원장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 외부적으로는 원원장 이후에 국정원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봤을 때 원원장 독단일 수는 없다는 이 생각이 상식적으로 듭니다. 네. 오늘 저 진보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 법률적으로는 이게 저 명예훼손되고 수사에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법상의 조항에 관여, 이게 관계가 되겠죠. 그 구속요건은 일단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검찰이나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의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네. 그나마 저기 시민단체들의 그 즉각적인 뭐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이번에 이걸 진상조사하자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국정원 개혁입니까? 그렇죠. 지금 네. 국정원 개혁은 이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네. 원세훈 재판이 지금 2심에서 2월 초에 그렇게 난 만큼 국정원 개혁을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지금 이번에 인사로 봤을 때 전망이 어둡고요. 네. 매우 실망스러운 예측이 지금 가능해지는 걸로 봐서는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말로는 하겠다고 하겠지만요. 네. 신임 국정원장의 지금까지의 그 본인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다. 개혁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분을 이번에 기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아직 네, 저 여당 쪽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당의 긴 침묵은 뭐 뻔하지 않겠어요.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확인된 것이냐,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의 결여라고 볼 수밖에는 볼 수 없고요. 네. 그러나 새로운 지도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이후에 상식을 갖춘 여당의 새 지도부라고 그런다면 네. 이런 문제의식과 역사의식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만 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com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저차카타파 하전해 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흔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서 온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왔는데요. 62년 만에 형법에서 사라진 이 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간통, 2번 위통, 3번 염통, 4번 쓸개통. 네, 휴대전화 문자 샵0945, 샵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어른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극적인 하룻밤 초대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후 8시 20분 공연이죠. 많은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시는군요. 0771번님께서는 법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부부 사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